근데 제가 저는 제가 올릴 때는 비용도 다 내려받을 수 있게 돼. 왜냐면 아침에 손에 와서 로그인 하는 게 일이야. 그치? 근데 다른 선생님이 강을 올려놓을 때 모르고 비용 힘들면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가입 신청해 주시면 네, 또 궁금하신 거 뭐 생활지도 뭐 학급은행 얘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학급은행과 관련해서도 카페에서 지금 시간 날 때 찾아보시면 날로먹는이라고 검색하시면 날로먹는 사장님 노하우가 날로 카페였어? 그렇죠. 궁금하게 네. 그 제가 요즘 그 대 네. 어디 가보면 네. 5살, 6살 애들이 그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거든요. 네. 제가 앞으로 한 10년 후에 네. 걔네들 가르쳐야 되잖아요. 그렇지. 예. 그러면 그러니까 쌤이 지금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다 못 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계속 자료는 바뀌긴 하겠지만 네. 어떤 식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바꾸고 어떤 마음가짐이든 자료든 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왜냐하면 너무 시각적인 게 네, 네. 될 거잖아요. 제가 올해 저 하반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제 비중을 가능하면 낮추는 거예요. 수업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애들 학습 뭐 만들어라, 뭐 게임 해봐라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애들 올라오면은 더 심할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그래서 애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시도하면 실패해요.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애들이 뭔가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주된 그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네. 정답이 있는 그 수업과 네. 정답이 없는 수업으로 가야 되잖아요. 그렇지. 그렇죠? 예. 그거를 제가 잘 못하겠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정답이 있어야 된다고 교육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. 정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제가 혹시 참고하는 게 있습니다. 글쎄, 뭐가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? 저는 수행평가를 낼 때도 그냥 예시로만 보여주고 이건 그냥 예시에 불과하고 You tell me, 네가 제안해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서 선생님보다 선생님 그 범위 안에 들어서 여러분이 좀 큰 인물이 되는 선생님의 상당한 뛰어넘어야지 자꾸 작업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, 이거는 제 교직생활 35년 이상 유일한 작품이에요. 단어 숨기는 거 유일한 작품. 이런 애들이 지금 타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. 정말 엄청나게 창조적인 거거든요. 그것도 5점짜리 저도 그 과정, 그 답을 푸는 것보다 그 과정을 좋고 영어에서는 이제 Yes, No, Question을 많이 만들어야죠. Yes, No, Question이고 OWH, 가원지, 그 질문, 제일 다 풀렸다. 그거를 계속 훈련시키고 그게 다 네, 또 혹시 그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나요? 있었죠.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약 30%의 아이들은 강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았나. 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. 근데 그럼 왜 그러냐? 그 30%의 아이들이 ADHD, 게임 중독, 우울이에요. 그 비율과 얼추 맞았다고. 그래서 이 얘네들 ADHD, 게임 중독, 우울증 이런 아이들은 요즘도 자해까지 늘어납니다. 긋는 놀이네. 인증샷이 있고 근데 요 비율이 약 30%죠. 그래서 걔들은 훌륭의 대상이 아니야. 걔네들은 해와야 된다고 강하신 싸움만 나요. 그래서 제가 이 카페 이름이 바로 카페 이름이 뭐냐? 우리 돌봄 치유 교실 카페. 시한이 이름도 특이하죠? 돌보고 치유해야 한다. 돌보고 치유해야 한다. 앞에 이름이 어디 갔어? 또 공지사항 해주죠. 공지사항? 밑. 공부 아래 경영.
이해되는 게 불공치유. 불공치유 교실. 그런 아이들은 그냥 내비도, 내비도, 내비도. 내비도시였는데.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. 만날 때, 이렇게 얘네들이 탁! 그래서 스타가 딱 한번 되면, 그다음부터 자리도 앉아.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. 네. 근데 또, 어디만 날라가 있는 지키신 문제가 아니냐. 정말 일반적인 수업은 어떻게 하세요? 늘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? 전 리듬이 똑같은데, 영어 시간의 흐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바뀌질 않아요. 어휘 학습하고, 본문 비극한 채우기 하고, 바로 작품 만들어요.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노가바. 네. 네, 노가바는 다 해요.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 KT21인데 ET21에 가서 ET21 여기 영어 방향은 ET21, ET 동작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노래로 배우는 영어 공부 패거리스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. ET21 3060 여기서 다 만들어 놨어요. 관계대명사소 다 만들었어요. 관계대명사소는 좋은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도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중 사람이면 미쳐버렸지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불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자 불러주세요.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거를 부르는 거. 이건 관계중학교 다른 학교인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치고 수고하셨습니다.